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 닭가슴살, 닭가슴살. 길냥이들 간식용 냉동실에 사가지고, 냉동실에 사가지고 이어놨고, 지금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지금 썰어서 삶으려고. 이렇게 썰어갖고 삶아가지고 냉동실에다가 통에다 담아갖고 넣어놔가지고 아이들 섭식캔이랑 섞어서, 영양 섭식캔이랑 섞어가지고 사료라 줍니다. 헬로볼 섭식캔, 또 샀습니다. 사러 20kg짜리 하고, 섭식캔 하고, 헬로볼 간식료, 군대용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 집에는 아이들 먹는 게 떨어지면은 제가 걱정이 돼서 똑 떨어놨지를 않습니다. 우리 집 먹는 거는 김치 뿌려갖고 먹어도 아이들 먹는 거는 제가 꼭 챙깁니다. 이렇게 그 비싼 거 사가지고 완전 살코기. 비싼 거 사가지고 먹입니다. 아이들, 길아이들 먹는 거라고 싸구리 그런 거 안 먹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은 험하게 먹어도 밖에서 아이들은 줄락하면 제대로 주고 안 줄라면 아예 안 주는 게 낫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남편 보기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아이들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합니다. 제가 안 먹어도, 제가 5단계 안 사입어도 아이들 먹는 것만 보면 배가 부릅니다. 냉동실에 얼카갖고 싱싱한 거 사가지고 바로 얼카해야지. 이렇게 살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싱싱해집니다. 우리 연이는 닭가슴살 잘 안 먹어요. 아예 입에도 안 됩니다. 우리 연이는 오로지 사로 하루 종일 먹고 먹는 것도 많이 안 먹어요. 간만 애기 때부터 우리 언니는 이런 거를 안 먹더라고. 이렇게 삶아가지고 또 한 번 더 또 썰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또 삶아가지고 한 번 더 썰어야지. 두 번 썰어야 돼, 이게 삶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양이 이렇게 많이 돼도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저한테는 벅차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합니다. 유나, 이렇게 닭가슴살을 썰은 걸 펄펄 끓는 물에 여어가지고 삶습니다. 삶아가지고 식혀가지고
한번 또 썰어야 됩니다. 식혀갖고 또 한번 또 썰어야, 썰어가지고 통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인도킬에다가 얽혀갖고 아이들도 줄 때 따뜻하게 냄비에 데워가지고 또 한번 썰어야 합니다. 손질하는 게 보기보다 일이 많습니다. 닭고기도 싱싱한 거 사가지고 해야지. 밖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싸구리 사갖고 안 먹입니다. 우리는 김치 뿌려갖고 먹어도 아이들은 영양가 있는 거를 먹이고 있습니다. 우연아, 거기나 엄마 요 낭이들 닭고기 삶는다. 이래 싱싱한 걸 사니까는 냉동실에 완전 생고기, 닭고기, 닭가슴살 싱싱한 걸 사니까 엄청 싱싱하지. 예, 엄청 싱싱하지. 이것도 한번 팍 끌어가지고 조꼬리에 받쳐가지고 식혀갖고 한번 썰었다가 통에다가 담아놓습니다. 여기서 한번 팍 끓여야 돼. 한번 끓어가지고 속골에다가 끊어야 돼. 우연이 와. 우연아, 이리 와. 아이고, 왔어. 왜 나왔어? 아직 발자국 소리에, 응? 윤아. 우리 연이도 겁이 많아가지고, 아유. 엄마는 심장이 약하고, 응. 너는 겁이 많고, 너도 사랑이랑 똑같다. 겁도 많고. 경기도 많이 하고, 우연히 사랑이랑 너도 똑같아. 사랑이도 경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예 큰 아이들 옆에는 아예 모른다. 아예. 아이들 간식이 닭가슴살 삶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뜨는 거는 걷어빼야지. 자기야, 우리가 홈플러스 안 간 지 오래됐다. 홈플러스 가면 큰 냄비를 한 개 사야 되겠다. 우리가 마트 안 간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뭘 잘 안 사먹거든요. 아들, 사료랑 간식 사 먹인다고 먹는 걸 잘 안 먹습니다. 우리 아저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은 아이들 간식 사 먹이는 게 낫지. 이렇게 이제, 끓습니다.
유나, 그 있어. 엄마 다 했다. 자, 쪼꼬리 이제 한번 건져갖고 식굽니다. 길랑이 간식 닦았습니다.